내려는 와중에 한성현님 명예 전당에 이미 다가서셨네요. 한성현님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찾아가는 곳은 방콕의 청담동이라 불리는 텅러. 텅러는 일본인 밀집 지역으로 이곳에 영업 중인 가게들은 스시집, 이자카야가 대부분이지. 그나저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 우아구족 볼까? 아이씨, 그냥 가자 빨리. 에? 뭐야? 촬영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조 감독 어디 갔어 이 새끼. 빠따한데 맞아야 정신 차리나. 엑스트라들 교육 안 시켜? 빨리 나오라고. 그렇지. 길거리 노점상의 천국 태구. 이렇게 공간만 나면 여지없이 상인들이 나쁘지 않나. 아씨, 마스크를 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지. 넌 마스크 함부로 벗지 말라 그랬지. 아무튼 이곳은 BTS Victory Monument Station, 한국어로 풀이하면 전승 기념탑역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아속인과 비교해 다소 로컬스러운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주변의 로컬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힙이나 수준 높은 재즈바가 있어 내가 주로 칩거하는 곳이지. 또한 이곳엔 태국의 명문대 마이돌 치과대 치과대학이 있어 교복 입은 낙석사 구경하기엔 최적의 장소지. 간호사들의 복장을 일컬어 백의의 천사라 부르지만 그냥 백의 민족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야.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겠지만 태국의 경우 소득 대비 절대 싸지가 않아. 5개 정거장 정도의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대략 1,500원 수준이니 한국보다 비싼 편이지. 이렇게 비싸기에 앞에 커플처럼 요금 앞에선 애인이고 나발이고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맹주답게 5개국 중 유일하게 전철과 지상철을 보유한 태국. 대중교통 이용 시 질서있게 줄 서서 탑승하는 등 시민의식도 매우 선진화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야. 환승 구간인 시암 스테이션. 참고로 태국 사람들은 시암으로 발음하지 않고 사얌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암 쌍둥이도 바로 이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해. 시암에는 태국의 또 다른 명문대학인 쭐랄룽콘 대학 등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메카로 불리며 미모의 교복 입은 여대생과 마주칠 확률이 매우 높은 곳 중에 하나이지. 하지만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항상 미인은 아니야. 제목은 그럴싸하게 방콕의 청담동, 텅러에 반문하라 해놓고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데이터 도둑 미노스.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는 박경리의 토지처럼 10분 분량이 대하드라마로 전개될 판이야. 아무튼 이제 텅러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빠른 진행을 할 생각이야. 근데 지금 뭐 7시밖에 안 됐네. 텅러는 사실 대낮에 오면 역 주변 인프라부터 이게 청담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은 달라지는데, 우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미모부터 부잣집 자제들이 이곳으로 총출동하기에 옷차림과 미모가 아이씨. 그게 아니더라도 좀 놀 줄 아는 직장 여성들이 퇴근에 이곳에 들러 똑바로 좀 하자. 마지막이다. 아무튼 방콕의 하이엔드 밤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곳 텅 에이씨 안해. 지금 어디냐고? 길거리 걸어오다가 열받아서 김치찌개 먹으러 일식집에 왔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1부 마치고 그냥 길거리 영상으로 질질 끌고 싶지만, 그래도 명색이 방콕의 밤문화인데 식문화 정도는 보여줘야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 예의 바른 놈. 드디어 나온 일식집에서 맛보는 김치찌개. 외국에서 오래 칩거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조차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들지. 보통 김치찌개 하면 코리아타운을 많이 찾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우연히 일식집에서 보석을 찾은 케이스지. 훨씬 정갈하네. 오, 계란. 김치찌개에 계란.
정갈하고만 진짜. 한국 식당은 젓가락이 가지도 않는 담은 지 오래된 밑반찬들이 너저분하게 나온 데 반해 이곳은 딱 식사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분량의 정갈한 반찬과 샐러드를 주며 가격도 한 식당보다 저렴한 편이지. 와, 대박. 간만에 일본 스타일 김치찌개로 배를 채우니 길거리를 걸을 때의 절망감이 조금 사그라드는 기분이야. 아, 기분 좋아. 그래서 간단히 목을 축이며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러 턱로의 핫플레이스 아이누 이자카야로 왔는데, 우한필름이 창궐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소 비싸긴 하지만 신명나는 음악에 방콕의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 또한 하이소들이 많이 찾아 도로가엔 고급 스포츠카들이 즐비하며, 수질 또한 청정수를 자랑하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찾은 미너스. 하지만 우한필름의 여파로 인해 이날 찾았을 때 라이브는 중단된 상태였고 내부에도 파리만 날리고 있었지. 에이씨, 집에나 갈까. 하는 수 없이 아이누 이자카야 바로 옆 히든 플레이스인 스피크이즈 바에서 칵테일로 목을 축이고, 전 세계 상위 50위 안에 든다는 곳이며 턱로에 위치하여 시그니처 칵테일 한 잔에 16,000원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야. 초반의 인트로 영상처럼 나의 최종 목적지는 나이트클럽이긴 하지만 현재 시간은 고작 9시. 해산물이네, 해산물. 아, 쏨땀, 쏨땀. 쏨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잠깐. 마른 걸레 쥐어짜듯 컨텐츠를 위해 아지매에게 다가가야지. 아, 쏨땀. 아, 아로이. 아로이는 개뿔. 여기서 마시고 얘네들 그 클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방콕의 나이트도 11시는 지나야 피크타임. 나이트 밀집 지역으로 가는 초입에 위치한 맥주펍에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어. 참고로 방콕의 일부 술집에서는 영상 촬영을 금지하기에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따라서 버선발로 환영 나온 그들을 쿨하게 무시하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온 상남자 미노스. 아, 이제 8분 채웠네. 아, 피곤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